왔다 왔어 진행자 왔답니다. 오늘은 단장 탈갱 중 하나인 성문을 보겠습니다. 성문은 원래 습기 동굴이었는데 이 동굴이 무너지면서 이렇게 구름다리가 생겨서 오늘의 성문을 만들었습니다. 저 성문에서 내려다보면 남한강이 저렇게 보입니다. 한 폭의 액자에 들어가 있는 수채화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. 저 성문이 위에 구름다리 위쪽이 사실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. 그러니 시간 있을 때 빨리 챙겨서 저 성문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. 저도 한번 봤습니다. 성문을 통해서 아래쪽 남한강을 쳐다보고 있습니다. 정말 한 폭의 수채화 같은 느낌이 듭니다. 저 성문을 위 구름다리로 왔다 갔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저도 왔다 갔다 해봤습니다. 구름다리 위에 돌은 그렇게 사람이 다니기에 불편하지는 않고요. 지금 성문에서 바라본 앞쪽 마을과 남한강과 그리고 오른쪽에 저쪽에 도당 삼봉이 있습니다. 저 보이죠? 도당 삼봉. 예. 그래서 도당 삼봉과 성문을 이용하는 주차장이나 장소는 같은 곳입니다. 이렇게 오늘 단양 탈경 성문까지 구경했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이렇게 오늘